네, 가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methods for finding answers to the mysteries of the universe, and science is only one of these. 어제 많은 방법들이 있다. 답을 찾기 위한 우주의 불가사리의 그리고 과학은 이것들 중 단지 하나이다. 불가사리? 불가사의 아니에요? 불가사의라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However, science is unique. 그러나 과학은 특별하다. Instead of making guesses, scientists follow a system designed to prove if their idea is either true or false. 추측을 만드는 것 대신에 과학자들은 그들의 아이디어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기 위한 디자인된 체계를 따른다. They constantly re-examine and test their theories and conclusions. 그들은 끊임없이 재검토 하고 그들의 이론과 결론을 테스트한다. Old ideas are replaced when scientists find new information that they cannot explain. 옛날 아이디어들은 교체된다. 과학자가 새로운 정보를 찾았을 때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Once somebody makes a discovery, others review it carefully before using the information in their own research. 일단 어떤 사람이 발견을 하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조심히 재검토한다. 예, 아, 예, 잠깐만 주십시오. 예, 내려온다. 그래서 그들의 자신의 결과에 그 정보를 적용하기 전에 예, 일단 여기까지 다 하고 This way of building new knowledge This way of building new knowledge on older discoveries to ensure that scientists correct their mistakes 옛날 발전에 새로운 지식을 쌓는 방법은 과학자가 그들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을 보장한다. Armed with scientific technology, people build tools and machines that transform the way we live, making our lives much easier and better.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도구와 기계들을 만든다. 우리의 삶의 방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 쉽고 좋게 만들 수 있는 오케이 그럼 틀린 게 없단 얘기인가? 틀린 거 바꿔야 하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왜 틀리게 이거야? 4번이 봐봐 인슈어가 아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잠깐 기다리는 동안 여기에 선생님이 형광펜 친 것들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해놨겠죠? 됐습니까? 왜뭘 설명하려고 했는지 잠깐 생각하고 2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이거 answers 2를 익혀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에 대한 얘기 many methods 그렇죠 됐습니까? however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진짜 하고 싶은 말 이 뒤에 나온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 말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making instead of의 동명사 목적어 designed way 꾸라지 scientist가 시스템이 디자인된 거니까 오케이 그 말은 자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를 보고 분사구가 꾸며주려고 어디로 갔다 뒤로 갔는데 시스템이 디자인 당한, 그러니까 시스템은, 그러니까 꾸밈을 받는 명사가 이 분사에 원래 무슨 어자리에 있어야 될 여기다? 디자인 더 시스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PP형 분사, ING형 분사가 아니다.
아이고, 여기서 시작된 게 어디서 끝나냐 하면 여기서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to에 대한 얘기 부사적이죠. 그 다음에 if에 대한 얘기 인정. 그렇죠. 그 다음에 day에 대한 얘기 Scientist. 오케이, constantly 어휘 알아주죠. we가 붙으면 examine을 다시 한다는 얘기고 examine의 뜻은 검토하다. 검토하다, 시험치다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theory란 단어 뜻이 뭐죠? theory. 이론. 오케이, conclusion은 결론. 그 다음에 replaced 대체된다. 그렇죠, 수동태죠 지금. old ideas가 당하는 when에 대한 얘기 뭐뭐 할때 when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문사, 관계부사, 접속사. 지금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대체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죠. day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 1번하고 2번은, 그러니까 분사구가 적절하게 디자이닝이냐, 디자인이냐, 투 디자인이냐, 디자인도 한 거고, 우리가 벌써 대답했고, 됐도 된다라는 걸 증명했죠. 관계대명사고, 위치 또는 대수로 바꿔 쓸수 있고, 생략까지도 가능한 자리에 있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원스에 대한 얘기, 접속사로 쓰였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일단 somebody가 makes a discovery 하게 된다면, 이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뭐 한다면 if로 바꿔 쓸수 있겠죠. if somebody makes a discovery. 가정법은 아니고 조건문이네요. 현재 시제니까 makes가.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A discovery. The discovery, others review the discovery carefully. Carefully는 리뷰를 꾸며야 되니까 부사 형태가 와야지 형용사 형태 오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using에 대한 얘기, 분사구문이라고 봐도 되고요. 자, 얘를 분사구, 얘는 얘 같은 경우에 분사구문으로 봐도 되고 동명사도 봐도 돼요. 왜냐하면 전부 누구 때문에 before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그러니까 얘를 전치사로 보는 사람들은 얘를 동명사라고 할 거고, 얘를 접속사로 보는 애들은 분사구문으로 보겠죠. 친절 버전 분사구문으로 보겠죠. 근데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런 녀석을, 이 유징을 보고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구분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다만 형태만 묻는 거죠. 그럼 이 꼬라지라가 돼야 되는 이유는 others가 use the information을 하니까, 여기에 분사구문으로 본다면 others가 생략된 거고 others가 use를 하는 능동의 관계죠. 그 다음에 쭉 가서 4번 insure, 이거는 왜 됐나요? insure 대신에 뭐 어떻게 해야 되죠? insures 해야 됩니까? 결국 또 얘기했던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장난질을 한 거죠. 됐습니까? 진짜 치사하게 s 빼고 맞냐 틀렸냐 틀렸 물어본다라는 거죠. insures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죠. This way ensures죠. This way of building new knowledge on older discoveries ensures. It ensures. That은 뭐 하는 놈이고? 겉 만드는 대시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고. Correct가 여기 무슨 품사로 사용됐습니까? 로 사용됐죠. 형용사로도 되는데, 여긴 동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rmed는 왜 꼬라지예요? 세 번째 녀석이고, 그래서 여기에 쉼표 보이죠? 그리고 주절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왜 꼬라지라는 문법적 용어는 뭐다? 그렇죠, 분사구문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친절 버전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접속사는 나중에 생각하고, 여기에 일단 주어부터 갖다 놔야죠. people이죠? 그러면, 뭐, people? And 오케이. 자, 얘가 분사구문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being이 생략된 거죠. being이. 그렇죠? being이 왜 생략됐냐? being이 있어도 되죠. 분사구문이니까. 근데 없어도 되는 이유는 얘도 뭐니까? 분사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일단 접속사 빼고 뭐가 생략됐다? 얘를 쓱 쳐다보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people are armed with scientific knowledge. 왜요? 그 다음에 people build tools and machines that transform the way we live, making our lives much 이 주가니까. 그렇다면 접속사는 뭐가 적당합니까?
If나 when이 적당하겠죠. If people are armed with scientific knowledge라면 people은 뭐 한다? 빌드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if people are armed.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be armed with 하면 뭔 뜻이 되는 거예요? Be armed with 몸으로 부담. 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사람들이 armed with scientific knowledge 하게 된다면 people build 한다. 그다음에 뜻에 대한 얘기. 그렇죠? 생략할 수 없죠. 뒤에 동사 나왔죠. 오케이, the way we live. 오케이, 여기에 말할 수 없는 볼드모트씨가 있죠. 여기에 누군데? 그렇죠. How 쓰면 안 되는 거죠. 위가 그렇다면 여기에 we live what way? 그렇죠. We live in the way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 that이 아니고 which가 아니고 how인데 뭐 쓰죠? 얘 대신에 how는 쓸 수가 있겠죠 대신에. 오케이. 그다음에 making way 꼬라지야. 분사구문이죠. 그렇다면 또 친절버전 바꾸면 And they make and they make our lives much. 그러면 여기에 and day인데 여기에 day는 뭐 대신 on day예요? 아니죠. 그렇죠. And the tools and machines make our lives much easier and better. 이게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겁니다. And day라고 했으니까 and tools and the tools and the machines make our lives much easier 그러니까 much에 대한 얘기. 비교급 그렇죠. 훨씬이라는 뜻을 가진 녀석. 뭐 바꿔 쓸수 있는 거 많이 했죠. A lot easier. Far easier. 됐습니까? 뭐 even easier. 뭐또 뭐가 있었더라? 하나, 둘, 셋, 넷. 하나 빠졌네? 뭐가 빠졌죠? Even easier, far easier, a lot easier, much easier. 응? Still easier. 맞습니까? 아, still easier 아닌데. A lot better, far better, even better, much better. Still better는 아닌데. Far better, a lot better, even better, much better.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역시 반복을 해야 돼, 사람은. 오케이. 그래서 많은 방법을 뭐 하기 위한, 답을 찾기 위한 방법이 있답니다. 뭐에 대한, to the mysteries of the universe. 우주의 여러 가지 불가사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고. And science is only, 자, one of, 뒤에, 이거 that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one of 뒤에, one of book이야, books이야, money야? 됐습니까? methods 대신 왔고요. 그런데 science is unique.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우주의 신비를 해결하기 위한 뭐 방법 중에 과학인데 과학은 뭔가 다른 녀석들과 함께 다르게 참 독특한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 말고도 미스테리에 대한 answer를 find 하기 위한 method들 많은데 science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독특한 점이 있는데 자 어떤 점이 독특한지 얘기합니다. 뭐 하는 대신에 추측을 하는 대신에 어림짐작하는 대신에 science가 follow 하는데 뭐를 어떤 정립되어 있는 시스템을 따른단 말이죠. 딱딱딱 정해져 있는 대로 간다. 뭐든 디자인 뭐 하기 위해 증명하기 위한 if their ideas are true or false. 그들의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디자인된 시스템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시스템을 따르면 뭐할수 있다? their idea가 true인지 false인지 prove 할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걸 보고 objective한 영역이야? subjective한 영역이야? 이런 거 보고 objective 하다 그러죠. objective 어떤 객관적인, subjective 어떤 주관적인. 오케이. 그래서 scientist가 constantly re-examine and test their theories and come 끊임없이 검토하고 맞는지 아닌지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걸 할수 밑에 이렇게 하니까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prove their if their idea is true or false 할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낡은 생각들이 대체된다. When scientists find new information that they cannot explain.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게 되면 잘못된 건 대체돼 버린다. 그 얘가 뭐 지동설이 천동설로 replace 된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once somebody makes a discovery, 일단 누군가가 어떤 발견을 하게 되면 others review the discovery carefully.
자, 꼼꼼하게 다시 리뷰, 리그제민, 테스트 한다. Okay. 언제 people using the information in their own research 자기 자신의 연구에 그 정보를 뭐하기 전에 사용하기 전에 okay. This way 이런 식의 이런 식이 보장해 준다 이런 식으로 막 끊임없이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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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방식이 ensures 확실하게 대디아를 반드시 이루어지게 합니다 scientists correct their mistakes 그들이 잘못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도록 근데 이러한 방법은 뭔데? Building new knowledge on all the discoveries. 이전의 방법, 이전의 발견 위에 새로운 지식을 쌓아 올리는 방식.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뭐 동격이라 그럽니다. 이러한 방식하고 Building new knowledge on all the discoveries가 같은 거죠. 결국 는이죠. 는 내용상. 오케이. 그다음에 when people are if people are armed with scientific knowledge 사람들이 뭐를 가지게 되면 scientific knowledge를 가지게 되면 people은 build tools 뭐가 생기게 된다? 어떤 툴과 진짜 툴은 아니고 진짜 머신은 아닌 거죠. 마음속에 생기는 거죠. That transform the way we live 우리가 뭐 하는 우리가 사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툴과 머신들을 만들게 된다. 아 진짜겠네요, 얘는. Making our lives much easier. 우리의 make a 어떤이죠? 어떤 됐습니까? 우리의 삶을 더 easier 하고 훨씬 더 easier 하고 better 하게 만들어 주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각각 문법의 제목은 1번은 뭐였더라? 수동태는 문장이 되어야 되고 수동관계의 분사구문 아니 참 분사란다 분사구가 명사의 수식 그러니까 명칭은 이거야 분사구의 명사 수식인데 그러니까 수동적 의미냐 아니면 능동적 의미냐 이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중에도 무슨 격이다 그렇죠 왜 관계 부사가 아니고 관계 대명사 써야 됩니까 그렇죠. They cannot explain the information 이렇게 하죠. 안 달고 들어가니까 부사 말고 명사 써야 될 자리 관계부사 말고 3번은 오케이. 그렇죠. 접속사가 남아있는 여기 이제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구문이었는데 제가 얘기한 건 친절 버전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4번은 수의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 동사의 형태에 대한 치사한 방법에 5번은 훨씬이라는 비교급 강조하는 부사 오케이, 단어는 뭘 익혔나요? 오케이 잠깐만요 그럼 컨스턴트는 좀 얘기를 좀 하고 갑시다 오케이 이제 어휘가 중요한 게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일단 constant 됐습니까? 끊임없는, 거듭되는, 변함없는 됐습니까? consistent도 알아주세요 일치하는 한결같은 constant, consistent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constitute도 비슷하게 생겼죠 constitute 얘들은 그냥 익히는 것보다 간단한 어떤 문장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뭐를 좀 붙여보세요 그래서 익히는 게 좋아요 뭐 consistent opinion 한 뭐예요? consistent opinion 일관된 의견이죠. consistent opinion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constitute는 동사니까 뭐 뭐 it constitutes a criminal offense 뭐 the activity constitutes a criminal offense 하면 그러한 활동은 뭐로 이루어지는 거다? 범죄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뭐, female workers가 constitute 한다. The majority of the labor force.
맞습니까? majority 다수죠, 다수. labor force 노동력, 노동 인력의 다수를 뭐 구성하고 있다. 여자들이 일을 더 많이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좀 잘해서 하게 되고. 또 어떤 단어를 익혔나요? re-examine, re-examine, 재검토, 재검토하다. 또 theories, 이론, 이론, conclusions, 결론, conclude도 알아두세요. conclude 뭔 뜻일까요? 그렇죠. 그니까 conclude. 그 다음에 discovery, 발견. discover, discover로부터 왔습니다. discover가 뭐예요? 발견하다. 또 insure, insure 좀 파야 될 단어입니다. insure. 자, insure하고 assure하고 있습니까? assure는 장담하다, 보장하다, insure하고 비슷하죠. 보험에 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assure. 그다음에 insurance. 그다음에 insurance란 단어, 보험. I입니다, 얘는 insurance, 보험. 됐습니까? 또 무장된 지식, 노우로 노의 명사입니다. knowledge. 또 오케이. 계속해서 어휘로 넘어가나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이게 몇 쪽이죠, 이건? 여기 나와 있어, 몇 쪽이지? 다음이에요? 쭉간 거예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Suppose. Suppose we wish to create a gallery by mixing red and green paint. 우리가 빨간색과 초록색 페인트를 섞음으로써 노란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을 원한다고 가정해 봐보자. Mixing mixed paints together, we would fail in getting the intended result, probably getting a reddish color instead. 우리가 그 페인트들을 함께 섞는다면 우리는 그 결과, 의도된 결과를 얻는 것에 실패할 것이다. 아마 대신 붉은 에어 컬러를 얻을 것이다. This is because the paints were mixed together so that their effects on light Interferred. interfered with each other. 이것은 도료가 함께 믹스되어서 그래서 그들의 빛의 효과가 각각의 색을 간섭하기 때문이다. But suppose the red were painted as many small dots of paint. 그러나 가정해보자. 빨간 색깔이 아주 많은 작은 점들로 칠해진다고. From a distance, it would look like a solid red. 멀리서 보면 빈 곳이 없는 빨간색으로 보일 것이다. Similarly, the green could be painted as many small dots on the same paper, never overlapping the red dots. 비슷하게 초록색도 칠해질 수 있다. 많은 작은 점들로 같은 종이에 빨간색 점들과 절대 겹쳐있지 않고 From up close, the many small red and green dots will be seen. 가까이서 보면 많은 작은 빨간색과 초록색 점들이 보일 것이다.
from a distance far enough back so that the individual dots could be invisible. Invisible. The eye would receive a mixture of red and green light. 멀리서 보면 각각의 점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멀리서 보면 충분히 멀리 그래서 각각의 점들이 보이지 않는다. 눈은 혼합된 빨간색과 초록색 빛을 받게 될 것이다. The light would look yellow. 그 빛은 약간 노란색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오케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글이에요, 도대체 이거? 빨간색과 초록색 페인트를 섞어서 노란색이 되게 만들고 싶으면 그냥 섞는 게 아니라 점으로 이렇게 하면은 서로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하면은 멀리서 봤을 때는 노란색 빛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글은 색이 섞일 때 빛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다룬 글이래요. 그렇습니까? 과학적 글이죠. 오케이. 서포즈 뒤에 대시고요. 겉만은 대시고요. 투는 영. 오케이. 위시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믹싱에 대한 얘기, ing에 대한 얘기. 공명. Okay, where, by, doing. 뜻이 뭐다? 뭐뭐 함으로써. mixed 하고, would 하고, 한꺼번에 하면, 이 문법이 뭐다? if 가정법, 과거예요. 아니, 그냥 가정법 과거죠. 됐습니까? 만약 현재 뭐뭐 한다면, 현재 뭐뭐 할 텐데, 점점점. 형태는 과거지만, 현재에 대한 얘기. 오케이, 뭐 굳이 과거를 안 쓰고 그냥 조건문을 써도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If we mix the paint together, we will fail in getting the intended result, probably getting red. 오케이, 그래서 failed가 답이 되도록 해준 게 뭐 어떤 것 때문에 fail을 선택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Probably getting a reddish color instead. 그렇죠, 요거 딱 보이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intended result를 한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어. 못한다. 그 대신에 게리가 저 뭐 우리가 뭘 하려고 한 거예요. 요 앞에서 무슨 색깔 옐로우를 만들려고 했는데 대신에 뭐가 튀어나온다? reddish color, 붉으스레한 색깔이 튀어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이게 succeed 한 거야 fail 한 거야? fail 한 거죠. 그래서 이게 fail이 답이 되는 거죠. 참 이거 맞틀? 틀. 되게 자연스럽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A는 맞았나요? A를 틀렸다. 아, 그렇군요. 오케이. 부정적이잖아. This is because the paint were mixed. 그 다음에 우리가 yellow 대신에 reddish color를 얻게 된 이유가 여기 문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This is because the paint were mixed together so that they fit on light interfered with each other. 가 fail한, 왜 fail한 거지? 됐습니까? 이론상으로 맞는데 왜 fail한 거지? 이래서 그런 거야. 됐습니까? 이 코드를 써서 fail한 why에 why did we fail? 왜 한 거야? Because the page were together. 소댓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여기 밑에 소댓 또 있던데. 여기에 소댓에 대한 얘기. 그래서 네. 그런 거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은 페인트들이 못해서 서로 섞여서 그래서 그들의 뭐에 미치는 효과? 빛에 미치는 그들의 효과. 그렇죠. 오케이. 여기 앞에 가정법 과거 했으니까 여기도 과거 썼습니다.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day죠. 됐습니까? 예, 현재 시제하면 interfere야. Interfer. 해야 되겠죠. 과거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다행히 과거라서 빛에 미치는 그들의 효과가 서로 뭐 해버린다? 방해가 된다. 됐습니까?
간섭을 하기 때문이다. 인터퍼를 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but 나왔습니다. but 앞에 fail, succeed, succeed. fail 조금 but 뒤에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법? succeed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게 나오겠죠. but suppose the red were painted as many small dots of paint. 마치 점묘화라 해도 점묘화. 저 화가 중에 누가 이런 방법 썼더라? 마네가 이런 방법 썼죠. 저 인상파 화가, 빛의 화가라 하죠. 그러니까 빛을 잘 다뤘기 때문이죠. 그 색깔이 진짜 자기가 의도하는 색깔로 보일 수 있기 위해서 점을 찍으면서 그린 거예요. 맞습니까? Suppose the red were painted. 만약 빨간색이 칠해졌다. 에즈에 대한 얘기. 뭐뭐로써 어떻게 라는 질문이죠. 칠해졌는데 어떻게 칠해졌다? Many small dots of paint로 칠해졌다고 suppose 해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마치 이 문장이 뭐처럼 역할하고 있냐면 가정법 과거처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뭘 써서 대놓고 한 거고 if를 써서 대놓고 가정법 한 거고 이번에는 뭘 써서 suppose that을 써서 됐습니까? 자 이거 was 하면 안 되는 거 이유가 눈에는 안 띄지만 이게 뭐야? 가정법 과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뭘 해야 됩니다. If we painted 됐습니까? If we painted red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이거 뭘 중요합니다. 이거 됐습니까? 가정하죠. 가정해보자잖아. 이거 의미도 벌써 suppose. 그 다음에 from a distance it would look like a solid wood. 이거 쭉 가는 거죠. 됐습니까? 물론 여기서 뭐 문장이 끝나긴 했지만 계속 가정법이 이어지고 내용상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will이 그래서 안 돼요. it에 대한 얘기 red. The red would look like a solid lead. 됐습니까? Okay. solid 뭐 고체란 뜻도 있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내용상 바꿔 쓸 수 있는 건 vivid가 있죠. 됐습니까? similarly, 어떨 때 쓰는 접속부사? 다른 비슷한 예시를. 그렇죠. 비슷한 예시를 들때 쓰는 거죠. 아니면 green could be painted as many small dots on same paper. 됐습니까? 이번엔 초록색을 마찬가지 점을 찍는 방법으로. 됐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over separate의 뜻은 뭐야? separate 분리시키다. 분리시키다. 그럼 never separating 하면 뭐야? 분리시키지 않고. 그렇죠. never overlapping 하면 겹치지 않고. 오케이. 겹친다는 얘기는 앞에서 겹치게 해서 실패한 게 overlap 대신에 물론 뜻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overlap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거야? 오버랩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거야? 믹스 하게 되는 거죠. Never mixing the red dots가 되는 거죠. Never mixing, never overlapping. 그 다음에 꼬라지는 왜 꼬라지? Never 때문에 이거 꼭 써야 되는 거야? Never 되기 전에 ing 써야 되는 거예요? 분사구문이죠. 또 뭐뭐 절대 하면서가 아니고 절대 하지 않으면서 됐습니까?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ing 분사구문. 오케이. 그래서 여기 never가 있기 때문에 never가 없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이거 됐습니까? never가 없으면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separating the red dots 분리되면서 그러니까 분리되면서는 절대 겹치지 않고도 똑같은 얘기죠. never가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지죠. 이거 맞았습니까? Okay. From up close, the many small red and green dots would be seen. 그래서 어디에서란 질문이죠. 그래서 어디서 가까이에서는 뭐랑 뭐가 동시에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빨간 점과 초록색들이 이게 뭐 수동태도 지금 조동사 있는 수동태 계속해서 가정법에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Would be seen 보일 것이다. 자, from up close의 반대말. from a distance. 그래서 앞쪽하고 뒷 여기 중간에 뭘 집어넣을 수 있겠다.
constant, 아니 뭐야, contrary 같은 말 넣을 수 있죠? Under contrary. Under contrary, 뭔 뜻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그러니까 뭐할때 쓴다? 서로 반대되는 걸 비교할 때 쓰는 거죠. 멀리에서는, 그래서 얘 쉼표에 대한 얘기. 동격의 쉼표, 됐습니까? 그러니까 far enough back 하고 from a distance 하고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충분히 멀리 뒤에서 멀리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so that은 이 so that은 누이 so that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있어요. so that에 대해서. 제가 카톡으로 한두번 보여줬는데. 나 지금 봤는데. 그래서 뭐든가 결과를 하는 So 앞에 뭐가 없는 말이 그때는. 수 앞에요? 쉼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So 앞에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까 So 앞에 원인. 원인이고 또내 뒤에 결과가 나온다. 또. 쉼표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가 있네요. 앞에. 그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so that은 누가 뭐뭐 하게 하기 위하여의 so that이야. 이건 누가 뭐뭐 하기 위해요. 누가 the individual that가 뭐 하게 하기 위해서 could be invisible 하게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각각의 점들이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멀리 가면 점이 보여 안 보여? 맞았어 틀렸어 씨는. 됐습니까? 보이지 않게 하려고 뭐 충분히 멀리 뒤에서 의도를 나타낸 소대시 이거. 그러니까 여기 뭐 명령문으로 할 수도 있겠죠. Go far enough back. 됐습니까? 명령문 Go far enough back. 충분히 뒤로 가세요. 왜요? So that the individual that could be invisible 하게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뒤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는 뭐 if 여기 would가 있네요. 그러면 if we went far enough back 이거야. If we went far enough back so that the individual that could be invisible would receive a mixture of red and green light. The light would look yell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건 뭐 하지 않기 뭐 하지 않기 색깔이 서로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지 않기 때문에 interfere 하지 않기 때문에죠. 이 스펠링 이게 아닌데 어디 갔더라? 있었죠? 여기 있네. 그러니까 interfere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because the colors would not interf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succeed fail 반대말이고 overlap separate도 반대말이고 visible invisible 다 반대말이죠. 오케이. 어휘는 뭐가 있었을까요? It's intended, 의도된 reddish, 검은색은 interfere, interfere. interfere, 검은색과 from a distance, 멀리서 보면 overlap, 겹치다. overlap, 겹치다. separate, 분리시키다. from a place, 가까이서 보면 far enough back, 충분히 멀리 viable, visible. visible, 보이는 invisible, 보이지 않는 mixture, 혼합. 오케이. 그래서 인텐드에 대해서 좀 파보겠습니다. 의도하자죠? 인텐션은 뭐예요? 인텐션. 의도죠. 인텐셔널리는 의도하죠.
일부러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랬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terfere. 방해하다, 간섭하다. interference도 알아두세요. 많이 나올 겁니다. interference. 그러니까 inter가 들어가면 중간에, 가운데 뭐 이런 뜻입니다. 겹치는, 뭐 서로 이렇게 되는 게 inter야. 그다음에 separate. 세페라테. 뭐야, 왜, 딴 데로 가봐요. 뭐야? 응? 응? 얘를 눌렀는데 왜 이상한 데가 나가지? 허? 희한하네. 아. A를 잘못 썼군요, 제가. separation, 분리. 일단 형용사로도 쓰이고요, 동사로도 쓰인다는 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dividual. 많이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2번, 마틀.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In most people, emotions. 참, 이 파트는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까? 오케이. 보겠습니다. in. 예. 알아야 되는 단어가 너무 많으니까. 이, 보기, 뭐라 해야 되지? A, B, C에 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게 너무 좋죠. 오케이. 5번. 오케이. In most people, emotions are situational. 자, 니가 틀린 건 몇 월 달이 거냐면 11월 달이었어. 니가 맞은 건 3월이야. 5월도 맞았어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정은 성원적이다. 뭔 소리야 그게?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바뀐다. 그렇죠. 그러니까 something in the here and now makes you mad. 현 시점에 어떤 것이 너를 화나게 만든다. The emotion itself is tied to the situation in which it originated. 감정은 그 자체로 그것이 일어나는 상황에 관련시킨다. 관련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 As long as you remain in that emotional situation, you are likely to stay angry. 네가 감정적인 상황에 남아 있는 한, 너는 계속 화낼 가능성이 있다. If you leave the situation, the opposite is true. 네가 그 상황을 반다면 그 정반대가 사실이 됐다. The emotion begins to disappear as soon as you move away from the situation. 그 감정이 사라지기를 시작한다. 네가 그 상황으로부터 떠나자마자 moving away from the situation prevents it from taking hold of you. 그 상황에서 떠나는 것은 막는다. 그것이 너를 제어하는 것을. Counselors often advise clients to get some emotional distance from whatever is bothering them. 상담가들은 자주 충고한다, 고객들에게. 어떤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것을. 그들이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네. One easy way to do that is to geographically separate yourself from the source of your anger. 그것이라는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지리적으로 너 자신을 떼어묻는 것이다. 너의 화의 근원으로부터. 오케이. 그래서 something in here and now는 현재 일어나는 지금 이 시점에 뭔가 일어나는 상황이 makes you mad. 뭔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n most people emotions are situational.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정은 상황적이고 여기에 현재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들을 화나게 만든다고 칩시다. The emotion itself is tied to the situation in which it originates. 그래서 itself에 대한 얘기 강조. 오케이,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감정 그 자체는 tied 어떤 관련시키다 동사가 아니고 관련된이죠. tied 묶여 있는 관련된 tied 같은 말 바로 뒤에 있네요. related 됐습니까? 오케이, untied unrelated 같은 말 untied 관련이 없는 묶여 있지 않는 됐습니까? related 중요한 단어니까 알아두시고요. Okay, relative가 뭐였더라? relative. relative. 기억 안 나십니까? 상대적인 친척. 됐습니까? 다음에 in에 대한 얘기 in which. 오케이, 이거 문법 용어가 있죠. 이거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야 되는 이유. 자, 그러면 it에 대한 얘기 the emotion. The emotion. originate 의미가 뭐예요? 일어나다. 됐습니까? Okay. 바꿔 쓸 수 있는 건 happen. happens, occurs. 됐습니까? 자동사도 자동사. 감정이 originate를 합니다. 됐습니까? 감정이 발생을 합니다. 감정이 발생하는데 상황 발생해. 상황에서 발생해. 그래서 where가 돼야 되죠. 선행사인 the situation이. 그래서 얘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 그럼 in that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어? 그 밑에 in that 있는데? 다른 거예요. 대시 지시 대명사죠. 이건 관계 대명사가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emotion 그 자체는 감정 그 자체는 is tied to the situation. 뭐랑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상황과 관련이 있다. 그 감정이 뭐 하는 상황? 발생하는 상황. 관계대명사. 뭐, that 굳이 쓰고 싶으면 in 일로 보내시고요. 됐습니까? as long as에 대한 얘기. 뭐 하면.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뭐 하는 한. 오케이. 그래서 you가 remain 하는 한이죠. 그러한 감정적 상황 속에 남아있는 한. be likely to do. 가능성이 뭐뭐 할 가능성이 더 높다. stay angry 항상 stay 뒤에 어떤 시 어떤 상태 유지 stay 대신 쓸 수 있는 거 are 그렇죠? 됐습니까? are 또는 be 여기선 be 또는 remain angry remain 어떤 애도 if you leave the situation 만약 네가 그런 상황을 벗어나면 the opposite of true가 의미하는 것은 you are not likely to stay angry 됐습니까? 너는 화나지 않을 것 같다. 반대가 사실이다. 오케이, 2에 대한 얘기. 명사적 용법. 감정이 시작한다. 뭐하기 시작한다? 사라지기 시작한다. As soon as에 대한 얘기. 하자마자. As soon as you move away from the situation. 네가 그 상황을 벗어나자마자. As soon as you move 부분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 뭐뭐 하자마자인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요? Movie? 오케이, 뭐뭐 하자마자니까 on 얘하고 얘하고 같아요 달라요? 주절의 주어와 다르죠? 그렇다면 여기에 얘가 moving이 돼 undoing 하면 뭐뭐 하자마자라 했죠? 근데 여기다가 다르니까 여기다가 you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된다? you 또는 you로 바꿔야 된다. on your moving away from the situation 또는 on you moving away from the situation 얘를 보고 뭐라면서 문법적 용어가 뭐냐?
그렇죠. 위상의 주어. undoing 하면 뭐뭐 하자 말하는데 네가 벗어나자 말하니까 on your moving away from the city죠. 동명사 나왔네. 동명사 주어.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그렇죠. 오케이. 그게 from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외워야 할 수고. prevent a from 뭐 b인데 여기 doing이 오면 prevent a from doing 하면 뭐예요? doing 하는 것으로부터 a를 막다. 오케이.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막다. doing 하지 못하게 막다. a가 뭘 하지 못 keep a from doing. 자, a가 뭐 못하게 하다라는 표현은 고등학생이면 알아둬야 할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숨어가 안 나오네. prevent A from doing 뭐이고요. 그 다음에 forbid 이게 동사 뭐냐면 forbid a from doing도 보이죠. forbid a from doing, prevent a from doing, 그다음 keep a from doing, 그다음에 stop a from doing, 그다음에 ban이 안 보이네. ban a from doing, ban입니다. ban a from doing. 오케이. forbid 여기 보이네요. stop a prevent. 근데 keep a doing은 뭔 뜻이었더라. 조심하라 그랬죠. keep a doing은 a를 계속하다. 그렇죠. a가 doing 하는 것을 계속하도록 만들다. 반대되는 뜻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moving away from 그러한 상황, 환하게 하는 상황이죠. 상황 환하게 하는 상황으로서 벗어나는 것이 그 상황이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을 못하게 막아준다. taking holding, taking hold of you 하는 것을 막게 해준다. 오케이. 그래서 counselors often advise clients to get some emotional distance from whatever is bothering them. to에 대한 얘기. advise a to do. 오케이. 그래서 감독가들이 자주 고객들 상담받으러 온 사람들에 대해 뭐 하라고 get some emotional distance 있죠. 약간의 감정적 거리를 가지라고 뭐로부터 whatever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많이 했습니다. No matter what, from no matter what is bothering the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m에 대한 얘기. 오케이. 누구를 괴롭히는 뭐로부터든지 고객들을 상담받으러 온 사람들을 괴롭히는 뭐로부터든지 감정적인 요 거리를 좀 가지라고 어드바이스 한다. 오케이. 2에 대한 얘기. 오케이. 두 대세 대한 얘기. 원 이지 웨이 투 겟 썸 이모셔널 디스턴스 프롬 whatever is bothering them. 됐습니까? Get some emotional distance from whatever is bothering them. 되셨죠? 뭐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야. 감정적 그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부터 감정적 거리를 갖기 위한 쉬운 한 가지 방법은 2에 대한 얘기. 그래서 명사정법으로서 보호가 되고 있죠. 하는 것이다. 어찌 뭐 하는 것이다. 너 자신을 뭐로부터? 너의 화액 원천으로부터. separate A from B. A를 B로부터 떼놓다. separate 또 나왔죠. 그러니까 분리시키다. 오케이. 떼어놓다. 한번 찾아볼까요? 한글 해주죠.
오케이. 그래서 풀 A 아파트 뭐 이런 것도 있네요. A예요. 풀 A 아파트 A를 떼놓다. Somebody라고 쓴 거야. Somebody 누군가를 떼놓다. 그러면 뭐 tear apart, tear 아니고 tear apart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찢어 놓는 거죠, 이거는. 좀 세게. 그다음에 segregate 이거 곧 나오더라. segregate 알아주세요. segregate. 맞습니까? segregation 이러면서 뭐 분리정책 뭐 이런 거할때 나와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네? 또 없어? 이씨 수업 끝. 안녕히 계세요. 그래. 아 오늘 수업 너무 망가졌는데. 지금 다음에 공학 좀 하자. 내가 일부러 안한 것도 아니고 이 이상한 오늘 뭐 강의라고? 지금 할 것도 많잖아. 응? 오빠가 예약을 잡아줬어야지. 뭐 하는 거야? 친구 좀 데리고 와요. 친구 없어졌어? 친구 이제 친구가 없어요. 많아. 친구가 없어요. 이런데. 겁나 없어졌어. 오 겁난다. 장난 보시기로 좋아요. 아 렌즈 빼는데 시커멀 보였어. 겁을 식하셨습니까? 시커멓다며. 똥개야. 다이 똥개. 다이 똥개. 다이 똥개. 이 다이 똥개인데. 다이 똥개. 인베스트가 무슨 뜻이게? 네? 인베스트가 무슨 투자다. 뜻이게? 땡, 틀렸습니다. 왜? 뭔데 그러면? 투자하다. 네? 그러면 뭐지? boast가 뭐게? 뭐? boast. BOAST. 막 자랑질하는 거. 땡, 틀렸습니다. 어쩌나 우수세사 아니야? 아니야. 뭔데? 자랑하다. current. 뭐 여러 가지 뜻이잖아. 뭐 통화, 현재의, 뭐 해류, 흐름, current world. 현 current world. 이거 뭐 직류 교류. transit. Transit 이동시키는 거잖아. 운송. 그래. exhibit. Exhibit exhibit. 전시하는 거 디스플레이잖아. 전시품. 하다도 되거든. 알거든. 지금 뭐나 테스트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내가 배운 거 그래 그냥. 내가 그 사람 있을 때 단어 외우기 하고 있었거든. 뭐야? 이거? 순간. 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럼 너도 가고 나도 가. 가만 갈 거야. 똥싸. 잘 머리에 놨죠. 오케이, 그럼 가요. Well, we don't want to believe a certain claim we ask ourselves. Must I believe it? 우리가 어떤 주장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저거 믿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질문한다. 그냥 research for controverting evidence and Evidence. evidence and we if we find a single reason to doubt the claim, we can dismiss the claim. 그후 우리는 반대되는 증거를 찾는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주장을 의심하는 하나의 증거를, 이유를 찾으면 우리는 그 주장을 버릴 수 있다. Psychologists now have
numerous. Numerous findings on motivated reasoning showing that many people use to reach the conclusions they want to reach. 오늘날 심리학자는 동기부여된 추론에 수많은 결과들을 가지고 있다. 결과라기보다는 어떤 뭐 증거라든지 발견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많은 트릭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도달하는 것을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When subjects are told that an intelligence test gave them a low score, they choose to read articles criticizing the validity of IQ tests. 실험자들이 지능 테스트가 그들에게 낮은 점수를 주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IQ 테스트의 타당성을 비판하는 기사를 읽는 것을 선택한다. When people read a fictitious scientific study fictitious scientific study reporting heavy caffeine consumption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breast cancer. If women who are heavy coffee drinkers find more others in the study that do less caffeinated women. Caffeinated. 사람들이 가상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읽었을 때 사람들이 가상의 많이 카페인 소비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읽었을 때 사람들이 가상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그 지금 형용사가 너무 기니까 형용사를 다 처리하려니까 그런 거야. 일단 사람들이 가상의 어떤 연구 결과를 읽었을 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처리해서 읽으면 돼. 스터디는 스터디인데 어떤 스터디? 카페인을 많이 소비하는 연구 결과 소비하는 사람은 유방암의 위험에 더 증가된다는 관련된 끊을기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그래 하여튼 더 많이 커피를 마시는 여자는 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오류들을 연구 결과에서 찾아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제 끊을기 이거 어떤 시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claim 일단 단어부터 볼까요? 네, claim 주장 또 certain 어떤도 되고 확신하는 되죠. 지금은 어떤 이 특정한 이에요 확신하는 이에요 어떤 왜 그렇습니까? 한정적? 한정적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이라고 해야 돼. 특정한 또는 어떤 contrary 반대되는 on the contrary 연결부사야 however 같은 on the contrary 그다음 evidence 증거 같은 말
프루프. doubt, 서스펙트 같은 말 써놨네요. dismiss, 의문을 버리다. 오케이. 학교 선생님이 수업 끝내면서 dismissed 이릅니다. 수업 끝. 그러니까 this class is over 이 뜻이야. dismissed 이렇게 ED형 쓰면. 그러니까 numerous, 수많은. 얼라놈 랑 바꿔 쓸수 있는 말 중에 하나야. 잠깐만요. numerous는 동의어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enormous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number of 알아두시고요. 뒤에 books가 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many 당연하고요. 동의어 왜안 나와? 그 다음에 a number of 하고 the number of 하고 비교 좀 해주세요. a number of는 무슨 뜻이라면서 방금 배웠어? many란 뜻이랬죠.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숫자, 개수란 뜻이야. 많은이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a number of 뒤에는 books가 오고 뒤에 is야 are야. a number of books are. many books are니까. 그럼 이제 뭔 얘기할지 알겠죠? the number of books is란 말이야. 개수니까 그건. 됐습니까? 오케이. 재혁이는 6번, 7번 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데 너는 언제쯤 끝날지 보자. 됐습니까? numbers요. the number of. number of. A number of 하고 the number of. 당연히 북수기지. 근데 걔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라고. a number of books는 day고 the number of books는 it이라고. 뭐뭐의 개수잖아 그거. the number of books는. 오케이. 또 어떤 단어 numerous까지 봤고요. 그다음 subject. Okay. subject도 알아둬야 될 단어 중에 하나죠. 오케이. 일단 알고 있는 과목, 뭐 주제 이런 뜻도 있고요. 대상, 피실험자, 주어. 그 다음에 종속된 이란 뜻도 알아두세요. 종속된 그러니까 대상물이 된 이런 뜻이야. 대상이 되면 종속되는 거고. subjective 알죠? 주관적인. 그 다음에 objective의 뜻이 객관적인인데 object란 단어 또 알아두세요. object 일단 띵하고 같은 뜻이 있어. 띵. 근데 얘가 동사로 쓰면 반대하다야. 반대하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가 뭐뭐를 반대하다 할때 오브젝트가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한데 하필이면 투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게 전치사의 투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을 반대하다 할때 여기 ing 형태가 와야 된다. 뭐 오브젝트 doing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서브젝트부터 오브젝트까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reasoning도 또 알아둬야 단어가 많이 나네. reason을 알아둬야 되겠죠. 일단 명사로서 알고 있는 뜻입니다. 이유란 뜻. 근거, 이성. 근데 동사로 쓰면 판단하다고요. reasoning은 판단하다의 동명사나 현재 분사인 겁니다. 판단하기, 추론하기. 그 다음에
또? 결론. 아까도 나왔던 나라고? 또? Criticize. Criticize. 그 발음을 왜 이렇게 못합니까? Criticize. Criticize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비난하다, 비평하다고요. 그 다음에 critic이란 단어도 많이 나와요. critic. 비평가, 평론가. 크리티컬은 뭘까? 크리티컬. 그렇죠. 맞습니까? 치명적인, very important, crucial. 그러니까 important의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크리티컬이 이게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단 말이야. 비판하는 이란 뜻도 있는데 very important란 뜻도 있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crisis도 알아주세요. crisis, 위기. 됐습니까? 오케이, 또 뭐가 있을까요? validity. valid가 뭐였더라? 오케이, your passport is not valid. 한 뭐야? 그래서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이 뜻이야. 됐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잖아요. valid. 그다음 반대말은 invalid고요. 뭐 invalid user 이런 식으로 그거나 효력이 없는 이용자 뭐 그렇게 다 되는 거 많이 나와. validity 알아두시고요. 명사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개념적 단어란 말이야. 됐습니까? 뭐 this document is invalid. 뭐이 서류 뭐 효력이 없는 건데요. 이런 거. 이 증명서 invalid 한 건데요? 이런 거. 그럼 OTL, 두둥, 뭐 이렇게 사기당했다. 됐습니까? 또? Fictitious. fictitious. fiction 알죠? fictitious. 어구에 지어낸. Fictitious. fictitious character, fictitious name, 가명, fiction. 또 Associate. associate, 관련 짓다죠. 관련 당한 거. be associated with, be associated with 비슷한 거 앞에서 봤는데. 그리고 be related to 맞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우리말로 찾아봐야 되네요. 뭐뭐 관련되다. be related to 그다음에 be associated with, be tied to 됐습니까? related의 반대말이 뭐였더라? unrelated였죠. 관련이 없는. 그니까? 아,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단어, 곧 나올 단어. relevant. 왜안 나와? 그러니까 주제와 상관이 있는 이란 뜻이야. 주제와 상관이 있는, 관련이 있는 이란 뜻인데, 뭐 네가 하는 말은 irrelevant 한 거야. 아무 상관없는 얘기 하지 마. Don't say something irrelevant.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단어 뭐가 있을까요? be associated with까지 했고요. Priest.
breast. breast. 유방 또 caffeinated. caffeine이란 단어를 알면 뭐뭐뭐ated, 뭐뭐뭐ated 이거 붙이면 뭐 어떤 뭐와 관련이 있는 이런 동사야. caffeinate 아 a죠. caffeinate 카페인이고요. caffeinate 하면 뭐 카페인에 쩔게 하던데 ED형에서 쩔게 된 것을 당한 카페인 쩔은 nicotinated father 모르겠죠. 맞습니까? 그리고요 단어 살펴볼까요? When we don't want to believe a certain claim, 특정한 주장을 believe 하기를 원치 않을 때 we ask ourselves, must I believe it? Do I have to believe it? 믿어야 돼? Then,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그런 다음, after that, we search for contrary evidence, contrary proof. 우리는 반대되는 증거, 그러니까 그것과 그것을 부정하는 증거 이게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기 싫은 거니까 그게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nd if we find a single reason 딱 그러니까 single을 넣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야. 딱 하나라도 찾게 되면 됐습니까? 뭐 if you find a reason 해도 되는데 강조하려고 a single reason 딱 하나라도 2에 대한 얘기 형용사 용법 잘 써놨네요. Doubt the claim. 그 주장. 내가 믿기 싫은 주장을 뭐 할 만한, 의심할 만한, 부정할 만한. 됐습니까? 부정할 만한. 그러니까 이거 defend 하면 옹호하는 거잖아. 근데 doubt니까 배척하는 거죠. 됐습니까? suspect 할 만한. 하게 되면 we can dismiss the 그 내가 믿고 싶은 믿기 싫은 믿고 싶은 클레임을 뭐 시키면 dismiss 시켜버린다. 머릿속에서 제거시켜버린다. Psychologists now have numerous findings. 그래서 psychologist가 뭘 갖고 있다? 증거를 엄청 갖고 있단 말이에요. Evidences를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Evidences on, findings on. 뭐뭐에 대한 증거. 됐습니까? 발견, 연구 결과. 근데 뭐에? Motivated reasoning. 뭐든 추론, 뭐든 합리화. 동기부여된 합리화가 뭐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거. 됐습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합리화 하려고 하는 거. 자기가 반대되는 증거를 막 일부러 찾아다닌단 말이죠. Okay, showing, 분사구문이라고 잘 찾아놨고요. 뭐 하면 보여주면서, the many tricks that people use. 사람들이 이용하는 많은 속임수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트릭은 뭐 네거티브에 포지티브에 네거티브한 느낌이 묻어 있죠. 됐습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는 많은 보여주면서 뭐 하기 위하여 to reach the conclusions 대시야 in which야 오케이 reach가 모르기 때문에 타동사죠. 그렇죠? 위치 구미. 오케이. 잘 알고 있네요. That they want to reach. 만약에 여기 arrive면 at which. arrive at 많이 쓰니까. 됐습니까? 여기에 뭘 쓰냐에 따라 자동사나 타동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전치사가 있으면 생략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arrive가 오는 순간 여기는 at which를 다 써줘야 돼. 됐습니까? 그 생략하고 싶으면 at을 여기 arrive at을 여기다 써야 되고 전치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생략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 그들이 또 도달하고 싶어 그러니까 도달하고 싶어하는 결론이 뭐야? 그게 잘못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가짜 뉴스니까 믿기 싫어라고 해서 그걸 안 믿으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뭐를 쓴다? 트릭을 쓴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짓을 한단 말이죠. Okay, when subjects are told
그러니까 뭐 피실험자들이 수동태로 잘 해석했죠. 겉만든 대시고요. An internal test gave them a low score. 그래서 them은 subject, 피실험자들에게 니들 IQ 테스트 해봤더니 형편없는 점수가 나왔다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they choose to read articles. They decide to read. choose는 누구처럼? want처럼. choose to do, want to do. articles,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에 얘는 criticize가 와야 되는 이유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얘들이 low score를 받았으면 믿고 싶겠어? 안 믿고 싶겠어? 그렇죠.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야, validity of IQ 테스트를 서포트하고 싶겠어? criticize 하고 싶겠어? 그렇죠. 공격하고 싶겠죠. 그렇습니까? 근데 왜 이꼬라지야? 일단 둘중 뭐야? 당연히 현재 분사죠. 기사는 기사인데 어떤 기사야? criticize 하는 기사.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여기에 which are가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시작한 거, 아까 전에 시작한 거 끝을 못 찾아서 여기서 시작한 거, 이거는 쉬고 여기서 끝났어. IQ 검사의 타당성, validity를 비난하는 article을 읽기로 한다. IQ 테스트 그거, 뭐 믿을 만한 게못 돼요. 라는 거를 막그 증거, 뭘 찾는 행동이 지금은. evidences를 찾는 행동인 거죠, 이거.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얘기 하고 있어. 이건 카페인 소비에 대한 얘기야. When people read our fictitious scientific study. 여기, 이거랑 똑같아. 이거 criticizing하고 reporting이나 똑같은 이유로 뒤에서 분사 꾸며주는 거야. 분사 명사, 스터디를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읽을 때 뭐를 가상의 과학적 연구라고 얘기하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시작된 게 어디서 끝납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야. Reporting heavy caffeine consumption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breast cancer 한다라고 리포트 해주는 스터디를 사람들이 읽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고 지어냈단 말이야. 실험을 하려고 이 단어를 넣은 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리포팅 뒤에 뭔 거야? 리포팅하고 헤비 사이에. 대시지. 완벽한 문장이 왔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that 이하를 얘기해주는 스터디를 읽게 됐을 때라는 얘기인 거야. 맞습니까? 대디야 뭐 엄청나게 카페인 소비하는 것이 뭐랑 관련이 있다? 유방암에 증가된 위험과, 그러니까 커피 많이 마시면 유방암에 잘 걸려요 라고 리포팅하는 스터디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석해 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했을 때 increase는 왜 꼬라지냐? increased risk. 그쵸. 목적어 활로 꾸며 받으니까 ing 아니고 ed. increasing risk 아니야. 이거 학생들 많이 헷갈려. 증가된 위험이야. increased than risk. 그래서 그러니까 women 여기서 시작됐고 끝은 heavy drinkers. 그렇죠. 그래서 아마 they find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 생략해 버릴 수 있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heavy coffee drinker인 women들이 여자들이 find 한다. 뭐를 더 많은 오류를 찾아 헤매겠죠. 어디에 들어있는? 연구에 들어있는. 그 여기에 더 스터디가 가리키는 건 뭐야? fictitious scientific study. 이걸 얘기하는 거죠. 가상, 지어낸 거. 있습니까? 그럼 두에 대한 얘기. Drink. find errors in the study. 이거 도치야, 도치. 됐습니까?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일로 왔어. 누가 뭐 하는 것보다 덜 카페인에 찌든 여자들이 find errors in the study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애들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기 때문에 heavy coffee drinker니까. 그러니까 이 에러를
그러니까 그 이게 가상이잖아. 가상. 아, 커피 많이 마시면 유방암에 걸려요라고는 거 읽었어. 그럼 커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자기가 읽은 거를 부정하고 싶겠어, 긍정하고 싶겠어. 그러니까 뭐를 찾는 거야? More errors를 찾는 거잖아. 누구보다 less caffeinated women이 find errors 하는 것보다. 대동사야 이거. 이거 문법적인 거. 대동사 도치야. 대동사이며 도치야. 이거 어디서 배웠었냐면 이거 할때 배웠어. 뭐할때 배웠냐면 이거 할 때. 나도 그래. 근데 then do I 이거 쓰니까 so도 접속사고 then도 접속사기 때문에 then을 쓸 수도 있고 then do they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they로 바뀌면 then they do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걸로 해서 써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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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beautiful and so am I. 'And I am so' 가 아니고 'And so am I' 그 다음에 'So am I' 하고 'So' 아, 'So am I' 하고 'So I am' 하고 뭔가 다른 거야 이건 됐습니까? 문법 마무리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오케이. 여기까지.